장고폼 폼나게 쓰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강승형입니다. 백투더베이직이라는 파이썬 주제에 맞게 장고폼 원리부터 활용까지라는 소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제 소개는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처럼 파이썬을 사랑하는 개발자입니다. 물론 아재이고요. 아재니까 아재 개그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빌 게이츠 다들 아시죠? 그 성공한 개발자로 아주 부드러우신 분인데요. 빌 게이츠가 노래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알고 계신 분들은 아재... 네, 시간이 없으니 정답 알려드릴게요. 빌 게이츠는 노래를 마이크로소프트하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파이썬을 사랑합니다. 제가 자주 가는 스타벅스의 매니저들은 다들 파이썬을 알고 있어요. 물론 파이썬이 짱이란 것도 알고 있어요. 물론 파이썬보다는 와이프를 절대 녹화되고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장고폼에 대한 동작 원리와 내부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 모델폼, 폼뷰, 제너릭뷰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고폼이 도대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해봤습니다. 웹에서의 폼 처리를 추상화해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웹에서의 폼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보시는 화면은 파이콘 홈페이지에 각 프로그램들을 설정하는 페이지인데요. 이런 식으로 폼에다가 뭔가 저장하고자 하는 값을 채우고 전송을 누르면 서버에서는 폼에 담겨져 있는 데이터가 정상적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데이터를 핸들링합니다. 즉 저장, 수정, 삭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공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시킵니다. 실패했을 때는 왜 실패했는지, 어느 부분에서 실패했는지 에러를 보여주게 되겠죠. 이것처럼 말이죠. 보시다시피 지금 필수 항목인 네임 부분을 누락시켜서 전송을 했더니 필수 항목이 입력되지 않았다라는 에러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장고에서는 어떻게 추상화했을까요? 이 다이어그램 하나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다이어그램은 MDN 기술문서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아직 보시다시피 아직 번역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번역이라기보다는 본 발표에 맞게 수정한 것입니다. 다이어그램을 하나씩 살펴보면 브라우저에서 출발합니다. 브라우저가 특정 페이지로 리퀘스트를 날립니다. 그 리퀘스트는 get 혹은 post일 수 있겠죠. get일 경우는 unbound 폼을 만들어줍니다. unbound라는 의미는 사용자가 submit한, 즉 전송한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update의 경우에는 DB의 특정 레코드가 포함돼서 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폼을 HTML로 렌더링 시켜서 다시 브라우저로 전달하게 됩니다. POST일 경우를 살펴볼게요. POST 요청이 들어오면 사용자가 서브밋한 데이터를 가지고 폼을 생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업데이트일 경우에는 역시 레코드, 즉 인스턴스가 포함돼서 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폼을 가지고 밸리데이션, 즉 검증을 실행합니다. 검증을 통과했다라고 한다면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서버 로직이 돌아가겠죠. 그리고 나서 사전에 설정해놓은 성공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시킵니다.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와 함께 검증 과정에서 생긴 에러 메시지를 폼 객체에 일단 같이 저장을 해둡니다. 그리고 이 객체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자가 그 서브밋 전송한 데이터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바운드된 폼이다 라고 불려집니다.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와 함께 에러 메시지가 이제 화면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사용되는 폼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폼 클래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폼을 생성하는 방법은 게실 때와 포스트일 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게실 경우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레코드 데이터만으로 레코드 데이터만 포함시켜서 만들고, 포스트일 경우에는 레코드 데이터와 함께 사용자가 보낸 데이터, 즉 여기서는 request.post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포함시켜서 폼을 만들게 됩니다. request.post라는 놈은 HTTP 패킷의 바디 부분을 장고가 저장해 놓은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전달한 데이터 부분이겠죠. 그리고 만들어진 폼 객체는 각 과정에서 이런 함수들이 사용됩니다. 특히 HTML로 렌더링 할 때 폼에 있는 함수가 호출되는 게 아니라 폼 안에 필드, 또 이 필드들이 가지고 있는 widget.render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장고 폼 클래스 내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코드는 실제 장고 1.11 버전의 인터널 폼 부분을 한 장에 담기 위해서 핵심만 뽑아서 또 압축을 해서 제가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압축했는데도 터널 정도로 많죠. 그래서 코드는 아주 간단히만 살펴보고 뒤에 간단한 에피소드 이야기를 통해서 폼을 좀 더 마이크로소프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폼 클래스 내부를 살펴보면 내부는 각 필드들을 리스트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전달한 데이터도 딕셔너리 형태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히 폼에 대한 검증이 끝나면 cleaned underbar data라는 곳에다가 데이터를 한 번 더 채워줘야 돼요. 추후에는 이 채워진 cleaned underbar data만을 참조하게 됩니다. 또한 검증 과정에서 발생한 에러들은 에러즈라는 리스트에 추가를 합니다. 유효성 검증은 clean 함수가 호출되는데요. clean 함수 내부를 살펴보면 이 폼에 포함된 모든 필드를 돌면서 각 필드 .clean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 이것은 모든 필드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봤던 대로 폼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필드 클래스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필드는 내부적으로 위젯과 validators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앞에서 폼.clean 함수가 호출될 때 각 필드.clean 함수가 호출되는데 그 함수가 여기 있네요. 이 함수도 내부적으로는 run underbar validators라는 함수가 호출됩니다. 그 함수 안쪽에서는 이 필드가 가지고 있는 모든 validators들을 돌면서 실행해서 값을 검증합니다. 역시 토가 멈추지 않네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폼 더 개발자 회식 이야기라는 걸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이 이야기는 가상의 개발 1팀 회식을 위해서 막내 개발자가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개발팀 회식이 바로 폼이고요. 개발자는 필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럼 이야기를 마이크로소프트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팀장님이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셨어요. 후덜덜. 오늘 개발 1팀 회식이 가능한지 조사해 달래요. 메뉴는 치맥입니다. 여기서 팀장님이 쏘신다는 게 바로 서브밋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함된 데이터는 오늘과 치맥입니다. 그리고 폼 레벨에서 한 가지 제약 조건을 거셨어요. 파트장님은 무조건 필수 참석이래요. 앞에서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폼 레벨에서 이 특,
특정 필드에 대한 추가 검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함수가 폼에 clean underbar 필드명이라는 함수를 정의해서 추가적인 검증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서브밋 했으니까 그 데이터를 한번 검증을 해야겠죠. 여기서 사용되는 필드는 개발자들, 즉 파트장님, 백엔드, 그리고 모바일 개발자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식이 가능한지 한번 물어봅니다. form.isValid 함수가 호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증을 시작하자마자 exception이 발생했어요. 백엔드 개발자님이 오늘 휴가래요. 갑자기 휴가라니. 아마 갑자기가 아닐 거예요. 미리 백엔드 필드를 정의를 할 때 휴가라는 어트리뷰트에 월요일이라고 정의를 해놨던 거죠. 매주 월요일마다 휴가라니. 파트장님도 앞에서 언급한 clean underbar 파트장이라는 함수가 추가로 호출돼요. 그래서 파트장님은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라는 추가적인 검증 코드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한번 설명했던 widget.render 함수는 제가 여기서 카톡 글을 쓰면 화면에 출력되는 것에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에러가 발생했으니까 에러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러 처리는 요청하신 팀장님께 그 에러 내용을 디스플레이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팀장님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데이터를 내일로 바꿔서 다시 서브밋 하셨어요. 뭐 당연히 다시 isValid 함수가 호출되어야 되겠죠. 백엔드 개발자님은 지금 보니까 스케줄이 없대요. 즉 따로 설정된 밸리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파트장님은 밸리데이터가 있어요. 족발이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메뉴가 치맥이니까 파트장님은 무조건 참석하셔야 돼요. 모바일 개발자님들도 밸리데이터가 돌아갑니다. 안드로이드 개발자님은 파트장님과 일심동체, iOS 개발자님은 집이 멀어서 10시 전에만 들어가면 된대요. 결국 이 모든 조건이 만족돼서 폼 데이터가 검증에 통과했는데요. 역시 회식 약속 잡는 게 좀 힘들죠. 그러면 이제 폼을 실제로 사용하는 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장고 내부 패키지인 폼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원하는 필드들만 정의하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밑에서 이 코드는 좀 옵셔널하게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앞에서 한번 설명했던 파트장님이 빼박 캔슬로 참가해야 되는 것처럼 추가적인 검증이 있었잖아요. 그 clean underbar 필드명이라는 함수를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코드는 실제로 이 코드가 실행되는 시점이 각 필드가 다 검증이 끝난 다음에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미 cleaned underbar 데이터에 값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거고요. 모델 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모델 폼을 진짜 즐겨 사용하는 편인데요. 엄청나게 편합니다. 근데 모델 폼이 뭘까요? 모델 폼은 모델 내용을 참고해서 모델로부터 만든 폼입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면 폼은 모델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폼에 있는 필드는 DB에 있는 필드와 굉장히 유사하죠. 그리고 서버 측에서 폼을 저장한다는 의미는 DB의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의미와 굉장히 동일하지 않나요? 그래서 폼을 모델처럼, 모델을 폼처럼 사용한다면 작업을 더 줄일 수 있겠죠. 모델 폼은 우선 매핑할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역시 파이콘 홈페이지에 있는 모델을 참고했습니다.
각 파이콘 프로그램과 해당 프로그램에 포함된 URL들을 저장하는 모델을 디자인해봤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디자인해봤습니다. 각 프로그램은 제목과 설명, 언어를 저장하고요. 각 프로그램마다 여러 URL을 저장할 수 있게 했는데요. 뭐 PDF나 슬라이드, 동영상 같은 여러 URL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모델의 관계를 1대N 관계의 포링키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연결한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게 될 인라인 폼셋이라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드를 짜보면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앞서 정의한 모델을 이용해서 모델 폼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초 간단해집니다. 단지 해야 될 일은 모델 폼을 상속받고 이너 클래스로 메타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 폼과 연관시킬 모델을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그 모델에서 사용할 필드 명만 명시해주면 됩니다. 아래처럼 던더 올 던더라는 텍스트를 할당하게 되면 해당 모델에 있는 모든 필드를 사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템플릿도 굉장히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는데요. 컨텍스트로 넘겨받은 폼을 가지고 출력만 해주면 됩니다. 실제로 이 출력 코드는 폼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필드를 돌면서 필드가 가지고 있는 위젯.랜더 함수가 호출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폼을 한 방에 출력할 수도 있지만 각 필드별로 따로따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실행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세부적인 HTML 코드를 작성하진 않았지만 이 설정된 필드 그리고 그 필드의 순서와 타입에 맞게 HTML로 변환돼서 출력되고 있습니다. 뷰는 좀 복잡해요. 결론적으로 이 코드가 하는 일은 get이나 post 요청을 받아서 서버 로직을 실행하고 모델과 템플릿을 조합해서 리스폰스를 내보내는 거예요. 역시 토가 나오네요. 앞에 코드를 폼 뷰로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장고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폼 뷰와 모델 폼 믹스인을 상속받으면 앞에서 나오는 이런 토 나오는 코드를 이렇게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역시 해야 될 일은 사용할 폼 클래스를 지정해 주고요. success URL만 정해주면 됩니다. 제너릭 뷰를 쓴다면 코드는 더 줄어듭니다. 폼 뷰를 쓸 때와 비교를 해보면 세상에 폼 클래스를 만들지 않아도 된답니다. 쓰는 방법은 제너릭 뷰를 상속받아서 사용할 모델과 필드만 설정해주면 됩니다. 앞에서 모델 폼을 만드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죠. 이렇게 해주면 이 제너릭 뷰가 알아서 내부적으로 모델 폼을 만들어주고 그 밖의 동작은 폼 뷰와 동일하게 동작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폼셋이라는 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폼셋은 하나의 폼에 대한 집합입니다. 만약에 모델 폼일 경우에는 여러 인스턴스, 여러 레코드들의 집합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것이 폼셋을 구현한 실행 화면입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인라인 폼셋을 사용했고요. 앞에서 모델링한 프로그램과 URL 모델이 1대 N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라인 폼셋을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프로그램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URL들을 관리할 수 있다. 특히 저장된 순서를 보시면 순서와 삭제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건 제가 이제 필드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레코드가 저장될 순서나 특정 레코드 인스턴트를 삭제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사용하는 법은 앞서 설명했던 폼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폼셋을 만들어주는 부분인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폼과 다르게 폼셋을 사용할 때는 장고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백토리 함수, 여기서는 inline폼셋 언더바 백토리라는 함수로 생성을 해줘야 돼요. 특히 inline 폼셋을 썼기 때문에 1대 n 관계를 명시해주기 위해서 페어런트 모델과 차일드 모델을 지정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할 폼 클래스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extra는 사용자가 추가로 입력할 수 있는 비어있는, 즉 empty 폼의 개수를 몇 개로 할 거냐를 지정해주고요. 즉 URL을 몇 개나 추가로 생성할 수 있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can order, can delete라는 옵션도 있는데요. 이게 앞에서 설명한 인스턴스를 저장하는 순서나 특정 인스턴스를 삭제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여기서 사용할지 말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폼셋을 템플릿에서 사용할 수 있게 컨텍스트로 넘겨줘야 돼요. 아쉽게도 장고 내부에서 아까 사용한 폼뷰나 믹스인 같은 경우는 기존의 폼과 같은 편리한 기능을 폼셋에 대해서는 제공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폼셋을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직접 해줘야 돼요. 이렇게 컨텍스트를 넘기는 것도 폼일 때는 폼뷰가 알아서 해주는데 폼셋의 경우는 직접 해줘야 돼요. 폼셋을 검증하거나 isValid, 폼셋을 저장할 때, .save 같은 것을 할 때도 직접 해줘야 합니다. 이런 코드 부분은 제가 길어서 슬라이드에 담지 못했고요. 여기 포함된 GitHub 주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템플릿 단에서도 이제 앞에서 컨텍스트로 전달해준 폼셋을 받아서 모든 폼을 돌면서 출력해주는 코드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개의 URL을 입력할 수 있게 수용할 수 있는 폼들이 출력되는 건데요. 뭐 이렇게 말이죠. 여기서 보면은 이미 저장되어 있는 두 개의 인스턴스 폼과 새로 추가할 수 있는 한 개의 익스트라 폼이 출력되는 것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예, 크리스피 폼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폼에 필요한 어떤 스타일링 코드를 프론트엔드 쪽이 아니라 백엔드, 즉 장고 폼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패키지인데요. 장고 내부 패키지는 아니고 외부 패키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적은 코드로 이렇게 이쁜, 뭐 그렇게 이쁘게 보이진 않지만 애프터 화면을 만들어줘요. 여기서 사용한 테마가 부트스트랩 테마입니다. 참고로 파이콘 홈페이지에서도 장고 크리스피 폼과 부트스트랩 테마를 이용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예, 사용된 모든 자료는 GitHub에 공유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